스톱모션을 제작 중인 전승배 감독님의 멘티 김단비라고 합니다. 디지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만화, 뭐 일러스트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스톱모션은 해본 적이 없었기도 하고 도전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. 활동을 채널을 만들어서 하고 싶은데 이제 그 발판을 삼는 계기로 개인 활동까지도 쭉 길게 잘 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. 퍼펫 애니메이션이 가진 특징이라고 하면 장난감이잖아요. 기본적으로 인형이 움직이는 거니까 키덜트 감성을 일으킬 수 있다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요. 현대인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어떤 동심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인형 스톱모션이랑 제가 말하고자 하는 힐링이랑도 매치가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. 캐릭터들이 관객을 향해서 말을 거는 그런 나레이션이 등장을 합니다. 나도 여기에 껴져 있는 거구나 라는 느낌을 좀 관객들이 받게 하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댓글까지 이제 가면서 댓글을 보는 제작자도 행복해지고 서로 윈윈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. 되게 친절하시고 부드럽고 좋습니다. 제가 좀 잘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매주 두 번씩 이제 멘토링 하면서 부지런해졌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 그리고 또 제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정리를 잘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는 게 있는데 그것도 중심을 되게 잘 잡아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 전승배라고 합니다. 김단비 멘티님은 힐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힐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와닿았어요.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. 위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콘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힐링이라는 이야기도 상당히 매력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이야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 손으로 만드는 작품이라 공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물론 다른 애니메이션들도 이제 공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